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macOS 몬트레이를 M1 칩이 장착된 맥 컴퓨터에 클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참고로 이 방법은 macOS 픽서 설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행 순서는 보이는 화면을 참조하시고 순서에 맞게 클린 설치 전 몇 가지 준비 사항과 확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설치 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백업입니다. 클린 설치 중 맥 지우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디스크의 모든 볼륨이 삭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macOS 상태에서 백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SSD에서 삭제된 데이터는 HDD와는 달리 복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하더라도 복구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아래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하고 있는 맥 컴퓨터가 이 영상을 참고로 클린 설치가 가능한 맥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 애플 로고를 클릭하고 이 맥에 관하여를 선택합니다. 맥에 대한 계열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칩의 내용이 애플 M1 또는 M1 프로, M1 맥스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 영상을 참고로 macOS 클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칩이 아닌 프로세서로 확인이 되고 인텔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이 영상을 참고로 클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acOS 몬트레이 설치 USB 제작을 위한 USB 디스크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최소 용량은 16기가 이상 되는 USB 디스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macOS 설치 USB 없이 인터넷 복구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느리고 잦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macOS 설치 USB를 제작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USB 디스크를 이용하여 macOS 몬트레이 설치 USB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macOS 픽서 설치 USB 제작 방법은 보시는 영상의 우측 상단 카드를 참조하시거나 또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조 바랍니다. 먼저 앱스토어에서 macOS 몬트레이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앱스토어를 실행하고 검색에서 몬트레이를 검색합니다. 그럼 macOS 몬트레이가 검색이 되죠. 여기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상세 페이지 상단에서 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창이 뜨고 잠시 후 macOS 몬트레이를 다운로드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다운로드 받는 것이 오류 없이 가장 빨리 다운로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macOS 몬트레이 설치 앱이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macOS 몬트레이 설치 파일은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인드를 실행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보기를 목록으로 변경하고 크기 컬럼을 클릭하여 용량이 큰 순서대로 정렬하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은 macOS 몬트레이 설치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파인드 창은 그대로 두고 이제 USB 디스크를 맥에 연결하겠습니다. 연결 전에 USB 메모리 제조사 정도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USB 디스크는 포맷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맷 전에 반드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인드에서 USB 디스크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디스크 선택을 잘못하여 다른 디스크를 포맷하는 대참사를 막기 위해 USB 제조사 확인과 USB 디스크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혹시 USB 디스크가 윈도우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USB 디스크의 이름만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디스크 유틸리티를 실행하여 포맷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인드에서 응용 프레임 폴더를 선택한 다음 유틸리티 폴더에 있는 디스크 유틸리티를 실행하거나 또는 런치패드에서 기타 폴더를 선택하여 디스크 유틸리티를 실행하셔도 됩니다. 빅맨은 스포트라이트 검색을 통해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검색은 커맨드 키와 스페이스바를 함께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디스크 유틸리티라 검색하고 엔터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현재 볼륨 보기로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디스크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드바 보기 설정에서 볼륨만 보기에서 모든 기기 보기로 변경해 줍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연결된 모든 물리디스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확인해 두었던 USB 디스크 제조사와 USB 디스크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찾아 물리디스크를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포맷 설정창이 뜨면 이름은 알기 쉽게 설정하고 포맷은 APFS를 제외하고 아무것이나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macOS 확장으로 선택하고 설계 역시 아무것이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GUI 파티션 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완료 후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지우기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완료 버튼을 선택하고 디스크 유틸리티는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터미널을 실행하여 macOS 몬트레이 설치 USB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스포트라이트 검색으로 터미널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터미널이 실행되었다면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입력할 명령어는 MS-DOS 또는 리눅스를 사용하신 분들은 어려움 없이 명령줄을 완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용자분들은 대부분 커맨드 라인 방식의 경로를 이해하기 어렵고 입력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쉬운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터미널 창에 sudo를 입력하고 한 칸을 띄웁니다. 그리고 바인드를 실행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macOS 몬트레이 설치 파일을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패키지 내용 보기를 선택합니다. 콘텐츠 폴더를 선택하고 이어서 리소스 폴더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create install media 파일을 찾아 선택 후 드래그하여 터미널 창에 떨궈줍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자동으로 경로가 입력이 되는데요. 터미널 창을 선택하고 --- 볼륨을 입력하고 한 칸을 띄웁니다. 그리고 다시 파인더로 이동 후 나의 맥에서 USB 디스크를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터미널 창에 떨궈줍니다. 그럼 화면과 같은 명령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엔터키를 눌러 실행해 보겠습니다.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요. 맥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로컬 로그인의 암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USB 디스크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는 주의사항과 함께 정말 포맷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Y키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제 USB 디스크를 삭제하고 macOS 몬트레이 설치에 필요한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잠시 커피 한잔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macOS 몬트레이 설치 USB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작한 macOS 몬트레이 설치 USB는 맥에 그대로 연결해 두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macOS 몬트레이 설치 USB 제작까지 문제없이 완료되었다면 애플 아이디와 로그인 암호 또는 로컬 로그인 암호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T2 보안 칩 또는 M1 칩이 장착된 맥의 경우 맥 활성화 잠금 상태를 맥 활성 상태로 변경해야 클린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 활성화 상태의 변경은 애플 아이디 또는 로컬 로그인 암호를 입력해야 맥 활성 상태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 외에도 나의 맥 찾기를 미리 꺼두시거나 iCloud, iPhone 등에서 나의 찾기에서 해당 맥을 삭제하게 되면 맥 활성화 단계는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준비사항은 맥 미니 또는 iMac, 맥 프로에서 매직 키보드와 매직 마우스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라이트닝 케이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클린 설치 준비가 완료되었는데요. 그럼 클린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macOS 몬트레이 설치 USB가 연결된 상태에서 맥을 종료합니다. 완전히 종료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전원 버튼을 10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화면 안내와 같이 시동 옵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시동 옵션을 로드 중이라는 메시지가 보인다면 이제 전원 버튼에서 손을 떼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 시동 옵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맥킨토시 HD 디스크와 macOS 복구 모드,
부팅 옵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았던 macOS 몬트레이 설치 USB인 install macOS 몬트레이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macOS 복구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볼륨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 후 좌측 상단에 복구 지원 메뉴에서 맥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맥 지우기는 기존 macOS가 설치되어 있던 디스크 전체 볼륨을 삭제 후 볼륨을 다시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볼륨의 이름은 매킨토시 HD로 설정이 되고 한 개의 컨테이너에 암호화된 시스템 파티션과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을 생성하여 용량을 공유하게 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를 이용한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모든 사용자에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맥 지우기 창에서 맥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정말 모두 삭제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맥 지우기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맥 지우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참고로 이 과정은 디스크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포맷하는 과정을 간편하게 해놓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맥 지우기가 완료되면 재부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팅은 USB 부팅이 아니라 맥 복구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복구 모드 진입 후 맥 미니 또는 아이맥은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를 찾는데요. 매직 마우스 또는 매직 트랙패드의 전원을 끈 다음 잠시 후 다시 켜게 되면 자동으로 기기 등록이 되므로 즉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맥북의 경우 마우스 설정 단계가 잠시 보이기는 하지만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언어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언어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맥 미니 또는 아이맥의 경우 언어 설정 후 키보드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매직 키보드 역시 전원을 종료 후 다시 켜게 되면 자동으로 기기가 등록되므로 즉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키보드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앞서 기타 준비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하여 맥에 연결하게 되면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맥북의 경우 키보드 설정 단계가 필요가 없겠죠. 다음을 클릭합니다. 언어 설정 단계가 잠시 보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두시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맥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요. 앞서 애플 아이디 또는 로컬 로그인 암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과정에서 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우측 상태막대에 위치한 와이파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확인이 되면 자동으로 맥 활성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 아이디를 이용하여 활성화하거나 로컬 로그인 암호를 이용하여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빅맨은 애플 아이디를 이용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아이디와 로그인 암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구 모드 나가기를 클릭합니다. macOS 복구 모드 화면이 보이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macOS 몬트레이 설치 USB로 부팅한 것이 아니라 macOS 복구 모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 웹에서 macOS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맥을 종료하고 macOS 몬트레이 설치 USB로 다시 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애플 로그를 클릭하고 시스템 종료를 클릭합니다. 맥이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확인 후 전원 버튼을 10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앞서 USB로 로그인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시동 옵션에서 인스톨 macOS 몬트레이를 선택하고 Continue를 클릭합니다. 잠시 후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macOS 몬트레이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계속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macOS 몬트레이 사용 계약에 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설치할 디스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맥 지우기를 통해 디스크를 초기화했기 때문에 디스크 이름이 매킨토시 HD인 것을 선택하시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macOS 몬트레이 설치를 시작합니다.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므로
다음 단계로 가기 전까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파일 복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면서 설치 마무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한두 번 정도 더 재부팅이 이루어지면서 화면 깜빡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설치 마무리 후 드디어 macOS 몬터레이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클린 설치한 맥을 선물하거나 또는 중고로 판매할 경우라면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커맨드 키와 알파벳 Q 키를 함께 눌러 맥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용자는 활성화된 맥을 받아 사용자 설정 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물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사용자 설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용자 설정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은 국가 또는 지역 선택인데요. 자동으로 대한민국이 선택되게 됩니다. 국가 또는 지역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국가를 선택 후 계속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문자 및 음성 언어에서는 앞서 선택한 국가 또는 지역에 맞게 기본값이 제공되기 때문에 특별히 설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계속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쉬운 사용의 경우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설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안 함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 선택 단계인데요. 사용할 와이파이 이름을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읽을 수 있는데요.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지원은 현재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함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해서는 사용할 애플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이중 암호를 설정해 놓았다면 인증 코드를 받아 입력하고 아이클라우드 약관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계정 생성 단계에서는 로컬 계정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전체 이름은 로그인 화면에 보이는 로컬 계정의 이름이고, 계정 이름은 홈폴더의 이름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 macOS 시스템 환경 설정의 사용자 및 그룹을 참조 바랍니다. 사용할 암호를 입력하고, 힌트는 암호를 분실했을 경우 힌트를 입력하는 곳인데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애플 아이디로 이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에 반드시 체크 바랍니다. 가끔 암호를 잊어버리는 사용자가 정말 있기 때문이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계속을 선택합니다. 나의 찾기는 맥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 익명의 사용자가 나의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그거나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특별한 설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맥으로 설정은 각종 서비스를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시간대 선택에서는 현재 위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시간대 설정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현재 위치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설정이 안될 경우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셔도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계속을 클릭합니다. 터치 아이디가 있는 맥북의 경우 사용자 지문 입력을 하는 단계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면 나중에 설정도 가능합니다. 계속을 클릭하여 지문 등록을 진행합니다. 드디어 클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 환경 설정과 필요한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짧지 않은 설치 과정 잘 마무리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